안녕하십니까. 약 220명의 구독자 여러분, 돌격 대장입니다. 오늘 컨텐츠가 뭐냐? 또 역시 우리 그랜저 XG 부품을 파밍하러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촬영 날짜는 7월 12일인데 비가 많이 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서 부품을 파밍할 거냐? 제가 있는 곳은 광주광역시인데 경기도 화성에 지금 부품을 파밍하러 나왔습니다. 이게 월드카가 부품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밌어? 재밌어? 지금 그럼 당장 부품 파밍하러 왕복 500km 당장 집행시켜. 주양구는 뭐 말려? 키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리는구만. 진행시켜볼까? 기름도 가득이야. 그럼 당장 날씨 굳이다. 진행시켜. 서해안고속도로 비가 오고 있고, 오늘 내가 거래를 하기로 한 사람은 우리 그랜저 XG 동호회의 회원분이십니다. 우리 회원분께서 안타깝게 그랜저 XG를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어서 제가 그 부품들을 다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분께서도 우리 XG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관리를 해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소스라구만. 그래서 제가 이 빗길을 무릅쓰고 멋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고독하지만 XG 부품을 혼자 사러 가고 있습니다. 무섭네. 빗길 무서워. 우리 OGT 타이어가 없는데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그럼 무사히 살아 돌아오는 거 진행시켜. 여러분, 드디어 화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화성에 도착해가지고, 야 인사해 친구. 화성에 사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왔는데요. 지금 곧 여기 만나기로 한 분이 부품을 들고 나오실 거예요. 그럼 부품 이따 봐요. 라삭라삭. 아이고, 감사합니다. 물건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옥탄 부스터거든요. 아, 이거 하나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리트 옥탄 부스터. 예. 아, 우리 XG가 또 이거 먹으면 좋아하겠다. 네, 미션 쿨러. 미션 쿨러, 어, 미션 쿨러. 이게 미션 쿨러 호스일 거예요. 미션 쿨러 호스. 어. 그거랑 같은 그거. 네, 파워 라인. 예, 네, 고압 호스 라인. 네, 고압 호스랑 그 무슨 뭐였지? 고압 호스랑 파워 라인인데. 네, 파워 호스. 이름을 까먹었어요. 옆구리 들어가는 그 호스들. 예. 아, 네, 네. 네. 저도 이름이 갑자기. 예. 네. 오케이. 클락 스프링이요. 아, 클락 스프링. 핸들이 들어가는. 들었다가 네네. 들었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클락 스프링. 파워 스티어링, 그, 네. 펌프. 오일, 파워 스티어링 펌프. 예. 네. 얘는, 그, 이거, 친정 연료 필터 제가 샀다가. 아, 연료 필터? 예. 네. 그니까 저는 예비용으로 구매해놨었거든요. 이거 네. DIY 했었다가. 예. 네. 이제 좀 더 사둬야겠다 해서 샀다가 이번에 이제 차를 제가 정리해가지고 네네네. 안 쓰잖아요. 네네네. 필요 없어가지고 네네. 이거는 그냥 같이 드리는 걸로 해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구형 차 갖고리시니까 저랑 호환이 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크랭크 각 센서. 아, 크랭크 각 센서. 네. 산소 센서. 네. 예, 3920, 3720. 이게 진짜 그 명품 중에 명품. 순정 정품 산소 센서다. 이게 명품 중에 명품. 나도 예비용으로는 그거밖에 없어. 그 애프터마켓 나온 거. 야, 이거 사놨다가 저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용으로 써놓은 거거든요. 차 한번 갈았다가. 아, 사주니까 나중에 단종 돼가지고 물건도 못 구하더라고요 지금. 야, 대박.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온 거야. 댐퍼풀리인데. 아, 댐퍼풀리. 여유용으로 사놓은 거거든요. 예. 이거를 타이밍 때 사람들이 잘 작업을 안 하시던데, 저는 이것만 따로 한번 나중에 해봤거든요. DIY를. 예. 근데 이거 한번 하니까 느낌이 달라.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저항이 진짜, 좀 줄어드니까. 진짜 이게 예. 제가 보통 정비를 잘 안 하는 부품이더라고요. 그렇죠. 댐퍼풀리 잘 안 해요. 차이도 되게 심하더라고요. 요 안에 이 부분이요. 네네. 이 부분이 이게 고무더라고요. 이 사이가요. 아, 이 사이가, 예. 네. 이게 그, 아시겠지만 그 뭐지? 고무 그걸 뭐라 하죠? 리데나? 네. 리데나 나중에 오래 쓰면은 갈라지죠. 경화되고 갈라지고 막 네.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
와, 얘 바꾸니까 저는 예. 진짜 체감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랑 내 것도 덴파플리 안 갈렸더라고. 이게 예. 그러니까 제 원래 차에 있던 거를 예. 빼고 이제 DIY 하잖아요. 예. 이제 빼고 이거랑 비교해 보니까 크기는 잘 모르겠네 했는데 이제 빼고 끼고 주행 한번 해보니까 진짜 주행 한번 해봤을 때 체감이 확실히 덴파플리가요? 네. 이거 바로 사야겠다. 어우 덴파플리 형 모비스 모셔의 기아스 야스 야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 우리 판매자님 아름다운 뒷모습. 오 이거 이거 매트? 이거는 예. 네. 매트. 우와. 예. 네. 저희 SG 갖고 계시겠죠? 예. 네. 순정 매트 있잖아요. 예. 네. 초코일 매트 썼다가 너무 두껍고 해가지고 순정 매트를 한번 다시 써보자 해서. 우와 색깔이 이거 대박이네. 오.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네. 이게 개선품이거든요. 옛날 거는 다 단종이 됐고. 예. 네. 개선품으로 나와가지고 이것도 전국 대리점에만 있더라고요. 사업도 제거는 없고. 대리점. 예, 예. 싹싹 긁어 모았다가 이거 하나 남은 건데 이거는 새거 새거거든요. 네. 안 쓰던 거. 예. 이대로 갖고 있다가 이거는 팔아보려고 했다가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드리는 거죠. 이거 한 대분이. 와. 야. 이라서 이렇게 갖다 주느냐 드리려고. 야 너무 좋다 이거. 생각보다 비지 아니고 이 부하이가 있는데. 그러지. 지금 이것도 재고 없을 거예요. 그리고 색깔이 이쁘잖아. 이거 내가 구한 거는 검은색을 구했거든요. 근데 아쉽네요. 검은색보다는 이 색이 훨씬 더 이쁘니까. 검은색은 좀 흔하잖아. 아 솔직히 검은색을 끼면 정품인지 싸진지도 몰라보러 좀 서운해. 니는 딱 봐도. 아 이게 순정이 좋은 게 저,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러 개 샀다 했잖아요. 네. 일본 모아서 저는 이제 한번 교체를 해봤어요. 네네. 제가 써보니까. 네네네. 순정이 제일 좋은 거는. 네. 이게 아 저 고리 예. 걸어 딱 걸어보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착착감이 그 네. 안정감이 있죠. 그러니까 크기도 일단 딱. 그렇죠. 그게 제일 좋았어요. 고리 저... 있고 크기 맞는 게. 아. 그게 제일 좋았어요. 너무 감동이다. 이번에 이렇게 드리는 걸로 생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성까지 와서 아름다운 거래를 하였습니다. 아니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너무 고맙죠. 기다려 주시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돌격 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